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폐업한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 내 독점적 지위와 법적 보호 수단을 사용하여 기만하고 바가지 상실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법을 등에업고 날뛰는 MS사로부터 자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가격과 법질서로 보호해야 한다. 정부 조달해서 MS 제품을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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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MS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억압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MS는 자신들이 PC방용 전용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제품조차도 정책 변경을 이유로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으며 윈도우 제품에 사용권 계약에도 없는 렌탈 라이센스라는 별도로 만들어 PC방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강매하고 있다. PC방 소상공인을 불법 사용자로 몰아세우는 한국 MS의 일방적인 행태에 PC방 소상공인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고 불확실한 MS의 정책은 PC방에서 윈도우 구매를 망설이게 하고 결국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PC방 소상공인들은 한국 MS에 요구한다. 한국 MS는 법무법인과 판매점을 동원한 단속 등 소비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일체의 강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한국 MS는 현재 PC방용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특정 윈도우 제품을 사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 XP 정품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전용 제품 만들어 팔아먹고 나중에 불법적으로 쓰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동원해 새 제품을 사야 합법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기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부도 각성을 할까요? 가격도 많이 올라 부산한다.